여기는 천에 50에 괜찮은 편인 신림 5동 패션문화의거리 근처의 지상층 깔끔한 원룸입니다. 건물 자체 깔끔하고요. 같은 가격 대비 다른 건물들 방에 비해서 방도 큰 편입니다. 이게 분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분리형이고 분리된 공간은 좀 작지만 분리가 되어 있고요. 이 분리된 이제 방의 공간만 한번 재볼게요. 빌트인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구조 같은 거는 알아서 바꾸시면 될 것 같고요. 3m30, 요 창문까지가 3m30 나오고요. 3m60, 요 창문에서 여기까지가 3m60 나옵니다. 분리형이고, 많이 이 집은 천에 50에서 보증금을 그 이상 잘 받아주지는 않으세요. 관리비는 5만원에 공과금 따르고, 현재는 주차 자리가 없지만 이 영상을 몇 달 뒤, 몇 년 뒤 나중에 보신다면 다른 호수가 나온다면 주차 자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지금 이 호수는 창도 해도 양창이라서 양쪽 창이 있는데 양쪽 다 건물이 좀 막혔어요. 조금 아쉽긴 하네요. 이 건물은 한 2m 정도 거리가 있고 그래서 바짝 붙은 게 아니고 여기는 한 5m 정도 떨어져 있네요. 그리고 지금 문이 두 개가 있죠. 여기는 이제 화장실, 일반 원룸 사이즈의 화장실 있고 여기는 보일러실입니다. 보일러실인데 요런 공간이 있으면 참 좋죠. 그 짐 같은 거 박스 쌓아놓기도 편하고 보일러실이긴 하지만 그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 여기는 그래도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. 물론 뭐 옵션 같은 게 뭐 화이트 톤이나 막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서 위치 대비 넓이나 연식 대비해서 천에 50이면 이 정도면 이쪽에서는 괜찮은 겁니다. 그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.